자,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합니다. 5V 점퍼 케이블 연결해서 VCC 부분에 꽂아주고요. 자, GND에 연결해서 GND에 연결하고 가운데 두 개선은 요 485 모듈끼리 요 위쪽에 중간 두개 핀이 A, B 있거든요. A는 A끼리, B는 B끼리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같은 것끼리 묶어주면 되니까 자, 각자 알아서 합니다. 안에들도 미리 꽂아놨게요. 자, 그 다음 위에 4개는 이제 다 됐다 그죠? 밑에 4개가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 보면 DI라고 된게 있습니다. 485 모듈에서 DI니까 인풋이라는 거거든요. 인풋이라는 거는 받아들이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RX에 해당이 되죠. 여기다가 딱 점퍼를 꽂아서 아두이노에 3번에 꽂으십시오.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RO라고 된 거는 아웃이죠. 아웃이라는 건 나가는 거니까 TX에 해당이 되니까 얘를 아두이노 2번에다가 딱 꽂으십시오. 요래놓고 조금 이따 소프트웨어 시리얼 라이브러리에서 그 RSTS 핀을 2번, 3번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 가운데 두개 핀은 한 군데로 묶어서 디지털 13에 연결해 줍니다. 13에 연결하는 이유는 따로 별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거기 꽂았기 때문에 계속 거기 꽂을 겁니다. 13번에. 근데 만약에 RS485 모듈에 SPI 통신을 하는 장치가 있다 이러면 다른 데 꽂아야 되겠죠. 13번은 SPI 통신하는 핀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전부 다 꼽혔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DI는 3번, 4번은 2번, 가운데 묶어서 디지털 3번, 2번 종료. 자, 2번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30분이다 보시면 되시는데 모두 보시면 되시면 점을 다 찍어주시면 자, 꽂습니다. 자, 날라온다, 그죠? 여기서 슬레이브 1을 한번 뽑아볼게요. 땅 뽑으면 슬레이브 1 오프라인 뜨죠? 슬레이브 2는 그대로 값이 올 거고요. 슬레이브 1은 기다렸다가 오프라인. 자, 그 다음 이제 슬레이브 2를 한번 뽑아보죠. 슬레이브 1은 꽂고. 이번엔 슬레이브 2 오프라인 뜨죠. 그두개다 뽑아보겠습니다. 그럼 슬레이브 1도 오프라인이고, 슬레이브 2도 오프라인이고, 마스터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외근을 나갔는데 전화가 안 되네.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